오늘의 용의자 이름? 원은비입니다. 직업은? 가수입니다. 그렇구만. 오늘 나온 이유는? 왜 나왔어? 걸출쇼를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어, 진짜? 예. 신곡 나와서 나온 거 아니야? 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곡 제목은? 도어입니다. 도어, 문이구만. 이번 신곡 도어,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권은비입니다. 도어는 권은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권은비가 나오나?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찾아가서 문을 열고 싶은 곳은 어디야? 2시 탈출 컬투쇼입니다. 좋았어. 오늘은 권은비에 대해서 추적해보겠어. 추적 30번! 자, 당장 찾아가서 문을 열고 싶은 것은 컬투쇼의 문을 열고 싶다. 여태까지 여기 추정 30분에 나온 친구들 중에서 가장 러블리해요. 감사합니다. 나온 이유가 컬투쇼를 사랑해서. 아, 예, 맞습니다. 시작 좋아. 네. 오늘의 추적 대상 권은비 브리핑 먼저 해보도록 하지. 인피니트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솔로 아티스트 권은비. 2018년 10월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의 리더로 본격적인 가요계 활동 시작. 데뷔하자마자 신인상 우와 음악방송 1위를 휩쓸고 걸그룹 역대 초동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 아이즈원. 2년 반 동안의 아이즈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2021년 8월 24일 도어로 솔로 활동의 문을 활짝 오픈. 솔로 데뷔곡 도어는 발표하자마자 국내외 음원 차트 상위권 랭크. 뮤직비디오는 벌써 천만 뷰 돌파. 보컬, 댄스, 비주얼 모두 완벽한 올라운더 아티스트. 그 이름 바로 뭐? 권은비. 괜찮아요? 아, 예, 너무 좋았습니다. 나 컬투쇼를 사랑하는 만큼 컬투쇼도 권은비 씨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한번 미리 조사를 많이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인사를 뭐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컬투쇼 쇼다른 분들께. 네. 2시 탈출 컬투쇼를 들어주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로 돌아온 권은비입니다. 와, 권은비입니다. 와우,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껴서 눈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와, 빠져들겠어요. 그 눈 밑에 그 점은 그냥 본인 점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와, 점이 상당히 포인트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첫 출연이니까 먼저 소개를 좀 해볼까. 네. 사실 이번이 무려 세 번째 데뷔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즈원하고 지금 솔로하고 또 뭐예요? 그리고 아이즈원 전에 한 번 더 데뷔를 했었는데요. 네,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사라졌어요? 네, 걸그룹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잠깐 활동을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뭐 아이즈원도 아이즈원이지만 네. 권은비라는 이름을 딱 당당하게 솔로를 알리는 게 이게 진정한 대표. 아, 맞습니다. 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딱딱. 아, 아니 뭐야 이거? 문이야. 어머머, 문을 갖고 왔네요, 진짜? 네. 이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그 햄버거 먹으면 이거 줘요? 선물로 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활동할 때 갖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문을 갖고 왔네. 아니요, 아니요. 방금 아까 이제 브리핑 하기 전에 네. 어떤 문을 여실 겁니까? 할 때 제가 이 문을 열려고 이제 갖고 왔는데 마침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컬투쇼의 문을 연다고 그러셨고. 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원래는 이 문을 열려고 그랬었구나. 걸렸다. 우리 첫 번째 걸그룹 그 데뷔했었을 때 네. 카주라는 별명 예명이 있었어요. 예명. 네, 예, 맞습니다. 카주가 원래 악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불면 부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음을 원하는 악기예요. 아, 진짜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예명을 줬을까? 그냥 대표님께서 카주라는 악기를 좋아하셨는지. 아하, 그랬구나. 좋겠다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악기입니다. 카주 악기를 좋아하신 분은 굉장히. 내가 내는 소리가 그대로 음이 다 나오고. 소리 굵기도 조절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악기라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냥 본명으로 권은비? 네, 권은비로 활동 중입니다. 무슨 은혜 무슨 비예요? 은혜 왕비비자입니다. 와, 은혜로 왕비. 네, 맞습니다. 우와, 과연 왕비가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마스크 거꾸로 쓴 것 같은데. 네, 아래 위로 업사이드 다운 됐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이러면서 살짝 본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얼굴이 작아갖고. 네, 감사합니다.
자, 마스크를 써서 뭐 얼굴 전체를 다 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아, 들어오면서 저한테 커다란 앨범 자켓을 저한테 줬는데 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이 포토카드도 너무 예쁘고. 네. 자, 일단 홍보하시죠. 제가 이번 미니 앨범 도어 오픈을 들고 이렇게 왔는데요. 타이틀은 도어고요. 이번 미니 앨범에 정말 다양한 곡들도 많고 새로운 장르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 타이틀과 또 이제 수록곡 비오는 길은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진짜. 네. 더 많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도어는 어떤 곡이에요? 느낌이? 도어는 비밀스러운 문을 통해 새로운 권은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그렇구나. 네. 장르는 어떤 곡입니까? 댄스곡이에요? 아니면 뭐 발라드예요? 일렉트로 스윙 장르인데요. 스윙? 약간 재즈 특유의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윙이면 띠리리링 띠리리링 띵띵 약간 이런 느낌. 띠리리링 띠리리링 띵띵 장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장르. 엄청난 장르인데요. 작사 이 곡은 작사에 참여를 했고 예. 여러 곡들이 많았을 텐데 네. 도어가 타이틀이 된 어떤 본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도어가 제일 권은비스럽지 않았나. 제가 할 때 생각에도 네,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퍼포먼스예요. 우리 네. 도어의 퍼포먼스는 어떤? 문이 등장합니까? 문이 등장하진 않고 도어는 약간 뮤지컬처럼 안무 연출을 그렇게 꾸며봤는데 이제 안무 선생님께서 굉장히 예쁘게 안무를 짜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원하는 느낌으로? 네, 안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컨셉이 어떤 거예요? 컨셉이 약간 막 이렇게 스윙, 재즈 스윙, 재즈, 약간 뮤지컬 느낌이니까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는 뮤지컬 댄스 이제 퍼포먼스를 만들 때 시카고하고 페인 같은 뮤지컬을 네. 참고를 했다고 했네요. 이런 걸 참고해 달라고 한 게 은비 씨 의견이에요? 네, 제가 이제 이 영화나 뮤지컬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뮤지컬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작이 됐구나, 그래요. 네.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구만. 뮤직비디오는? 뮤직비디오는 전혀 상반된 느낌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약간 시카고처럼 이렇게 참 그 뭔가 무게 있고 그런 뮤지컬처럼 찍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약간 동화 같은 느낌. 예, 맞습니다. 어허. 자, 좋아요. 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어보신 우리 쇼다는 분들, 우리 아이즈 원 이제는 당당하게 솔로로 데뷔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자, 데뷔한 우리 권은비의 타이틀곡 도어 다 같이 한번 들어보죠. 네. 끝났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네, 뮤직비디오 살짝 봤는데 네. 뮤직비디오하고 또 음악하고 느낌이 조금 다른 네, 느낌이네요. 저 같으면 막 뮤지컬스럽게 막 스윙 댄스 같은 거 생각은 좀 다른 거니까 다들. 이번 솔로 데뷔 앨범이 전체 타이틀이 오픈이에요. 오픈. 네. 이거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얘기했던 작곡에 참여했다는 곡이 두 번째 곡이 비오는 길이라는 곡. 네, 맞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비오는 길은 이제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슬픔을 비에 비유해서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좀 슬픈 감정의 노래입니다. 발라드예요? 네, 발라드입니다. 살짝 조금만 맛 빼기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 그 비오는 길은 어떤 곡인지. 저는 비를 주제로 한 노래를 참 좋아해요. 네. 아, 정말요? 네. 이거 비오는 날에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빗소리도 들리네. 맞아요. 빗소리가 살짝 뒤에 깔리고 있어요. 좋아 좋아. 시작 도입 단계가 너무 좋다. 작곡도 했어요? 같이? 네. 발라드 목소리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싶어. 감사합니다. 젖은 내 맘은 시리고 흐려. 오, 좋다 이 노래. 더블 타이틀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약간 그 두 번째 장마가 좀 시작돼. 아, 맞아요. 늦은 장마. 네, 맞아요, 맞아요. 온다 그래갖고 마침 이 노래가 나오는 날 비가 왔어요.
그랬구나. 이 노래도 너무 좋고요. 이거는 제가 다운받아서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을 거고요. 어, 그렇군요. 다른 노래들도 이터너티도 있고요. 블루 아이즈. 네. 어, 어떤 곡이에요? 블루 아이즈는 이제 내면의 저의 마음과 반짝이는 빛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블루 아이즈로 표현했습니다. 파란 눈? 네. 파란 눈은 좀 외국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 파란 눈. 그러니까 왜 파란 눈이었을까요? 저도 어. 이제 궁금하네요. 약간 빠져들게 호수 같은 눈. 네, 맞아요. 응? 약간 블루 아이즈는 딱 노래 들으면 깊은 바다에 내가 바다 있는 듯한 눈.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곡입니다. 아, 벌써 시작부터 몽환적이야. 지금 시작부터. 약간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데 돌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물고기도 만나고. 어, 그러네. 설명을 아름답고 딱, 설명 한 대로 음악이 딱 이렇게 깔려지니까. 반짝반짝한 물속 아래. 이거 노래도 좋네요. 살짝 들려드렸어요. 아미고는 어, 피처링은 베이비소울하고 아, 러블리즈의 베이비소울을 네, 참여했네요. 네, 러블리즈 베이비소울 선배님께서 저희 아미고라는 곡을 피처링해 주셨습니다. 그랬구나. 아미고는 아미고는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아미고는 이제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단어를 친구라는 네 담고 있는데 아미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네 조금만 들려드릴까요? 네, 이 곡은 좋습니다. 맛보기로 네 다 들려드리면 안 돼요. 브라질로 비단의 아미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르가보 데니소 브리가르 브라질리아 페르난도 페르나도. Fernando. 그게 딱 스탑이 나오기 전에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Amigo 이렇게. 아미고. 하. 그래요. 다들 궁금한 노래 여러분들은 이거는 다운받아서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곡이 하나하나 다 어, 영혼을 담은 곡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러분들. 고놈이 솔로 앨범 오픈 전체 곡은 이제 여섯 번째 트랙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아하, 지금 이제 문자가 왔어요. 네. 제 아들로부터. 아 진짜요? 예, 사인을 받아달라고. 아, 고마워. 꼭 해줄게. 저 CD에다가 하나만 해주세요. 아, 당연히. 아하. 새로운 CD 하나 이거. 예. 이제 아, 아들이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너무 팬이라고. 아, 혹시 몇 살? 16살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누나처럼 된다. 어, 우리 아들은 게임을 열심히 하라고. 아, 그래. 게임도 열심히 해. 자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아마 그 이제 그룹으로서 아이즈원의 리더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솔로 활동을 이제 2주 벌써 이제 돼가잖아요. 네. 어때요? 솔로로 하니까 조금 허전해요. 어때요? 많이 허전하기도 하고 이제 혼자 무대에 서기 전에 긴장도 많이 됐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라디오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것 같긴 해요. 항상 같이 말하다가 같이 혼자 이제 다 말하려다 보니까 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또 소중함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명은 혼자 다 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뭔가 더 재밌지 않아요? 또 즐기게 되면 오히려 더 이게 더 즐거울 텐데. 어, 근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즐기지는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장점은 뭐예요 그러면? 장점은 이제 샵 시간이 좀 빨라지고. 샵 시간이 빨라져요. 그리고 이제 씻을 때 씻을 때 이제 안 기다리는 거. 어어. 원래 멤버들 다 기다리고 씻어야 돼. 그렇지. 다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으니까. 어어. 그런 부분 말고는 좀 아직까지 모르겠다. 아직 외로운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는 즐기지 못하고 네. 있구나. 아, 마음껏 즐기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가 예, 훨씬 더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잖아요. 네. 이제 시작한 지 뭐 2주밖에 안 됐지만 네. 하고 싶은 게 뭐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요? 아직 뭐 가수야 그냥 계속 하는 거고. 어, 일단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아직 이제 앨범을 또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라디오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어,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콘텐츠 영상도 정말 많이 찍고. 근데 아직 예능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예능에 못 나갔구나. 예능에 나가서 꼭 제 앨범을 알려 드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아, 예능 나가고 싶은 예능. 얘기해요. 다 이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데나 한 군데라도. 이왕이면 SBS 거울로. 아 SBS요? 예, 너무 좋죠. 런닝맨. 런닝맨 한번 나가시죠. 런닝맨 보고 계신가요? 어. 네 감사합니다. 자 권은비를 섭외하는 누구를 섭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 네?
네? 연기나 이런 쪽도 나중에 되면. 아 연기요? 아 연기 좋은데 아직 많이 부족해서 네. 딱히 아직까지는. 충분히 배우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얼굴은 많이 갖춰진 얼굴이시고. 예. 가수가 되고 싶은 건 언제부터 꿈이었어요? 원래는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네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고 이제 아이들이한테 막 이제 막 동화 같은 거 얘기 말해주던가 어. 막 이제 막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어요. 어. 하지만 토끼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토끼는 토끼였어요. 토끼가 토끼였어요? 막 이런 거. 네, 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좋아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었고요. 가수의 꿈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이제 우와 재밌겠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 좋았는데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겼을 땐 중학교 때부터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딱 드는 건 좋아. 네. 누구나 생각은 들 수 있죠. 아, 나 가수가 돼보고 싶어. 그렇죠 그렇죠. 뭐 누가 뭐 영화배우 되고 싶어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그걸 현실로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렵죠. 어떻게 처음 도전을 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원이니까 다녔었는데 춤학원에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서 딱 봐도 안 보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하길 바라셨으니까. 그렇지. 어, 어떻게 해야지 날 보내주실까 고민하다가 이제 잔머리 살짝 굴렸죠. 아 그냥 다닌다고 하면 안 보내주실 거니까 공부를 하면서 취미반으로 다닌다고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아,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네. 취미반으로 한번. 네. 그래서 이제 맨날 학원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씩 취미반으로 한 시간씩만 배우게 해주세요. 운동삼아 좀 할게요. 뭐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잔머리 이렇게 살짝 굴려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너무 맨날 가야 되는 거죠. 어. 그때부터 부모님 반대가 심해졌습니다. 아, 근데 반대 심한 반대를 어떻게? 이제는 예고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왜냐면 그쵸. 지금 꿈꾸시는 분들에게 너무 너무 중요하죠. 어. 제가 또 이제 중학교 때 학원 다니다가 이제 예고에 진학을 하고 싶었어요. 어. 예술고등학교에 절대 안 된대요 부모님이. 그때까지 공부는 어느 정도 했어요? 그때 뭐 한 중간 정도 갔었어요. 중간 정도 하고 네, 있었네. 네,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 저는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그 의지가 너무 컸어요. 그때 당시에 할머니, 고모, 이모, 친척분들께 다 전화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설득해 달라고. 아...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편지도 쓰고 손편지도. 그래도 안 된대요. 안 된대. 어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엄마 다 안 된대. 네, 그럼 제가 집을 나갈 수 없으니까 아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가야겠다. 오. 그 생각을 하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 돈 벌어서 내가 다니고 싶은 춤 학원을 네. 내가 다녀야겠다. 네. 그래서 알바는 어디서 했어요? 이제 뭐 파리바게트에서도 하고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교회 선생님께서 이제 아기가 있었는데 피아노 학원에 같이 동행하는 왔다 갔다도 같이 해주고 아기랑 롯데리아도 해본 적 있고요. 되게 많이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야, 브랜드명을 아주 확실하게 두 개 다. 죄송합니다. 네. 롯데리아하고 네, 롯데리아랑 파리바게트 빵하고 네. 이야 거기를 두 군데나 네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런 노력을 보고 부모님께서 붙으면 가라 붙으면 보내주겠다. 근데 붙었지 뭐예요. 그래, 붙었구나. 한 번에 붙었어. 네 붙어가지고 근데 이게 붙기 전에도 사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치. 입시 비용이 근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예고에 딱 합격했는데 하기 전에 이제 입시 안무를 받아야 되는데 안무를 짜야 되는데 친오빠가 자기가 알바한 걸 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학원비로 쓰라고. 감동이네요. 친오빠가. 몇 살 차이예요 오빠가? 한 살 차이입니다. 야, 한 살 차이는 그렇게까지 안 해줄 수도 그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오빠에게 제 꿈을 이뤄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오빠, 잘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지분이 있네요. 살짝 있습니다. 어, 네. 오빠가 지분이 있어 보니까. 네. 지금 오빠는 뭐예요? 오빠는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결혼할 때. 일찍하네 결혼을 몇 살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28이요. 우리 일찍하네 결혼을. 네. 제가 많이 도와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야지. 은비 씨가 잘 돼갖고 오빠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오빠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래요? 어, 뭐 이제 금전적으로 살짝. 오, 야 오빠가 미리 이런 걸 알고. 네. 어 미리 동생한테 투자를 아낌없이 지금은 또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아 이렇게 멋진 가수가 돼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가수가 근데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만약 응원을 했다면 어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완전히 밀어줬다면 아마 이런 열정이나 의지가 지금보다 살짝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반대할까 우리 게임 아들. 최대한 반대를 해보시다가 이제 아기가 지치고 지칠 때까지 가면 그때 조금씩 도와주면. 아 그게 더 낫나? 저는 나중에 난 너무, 그렇게 너무 하려고. 지금 밀어주는데. 아 그래요? 지금.
그래 네가 한번 선택한 거 열심히 해봐. 아~ 이러고 있는데. 아니 또 좋은 방법에 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르니까요. 어 그랬구나. 오빠가 그렇게 도와줬고. 네 맞습니다. 자 은비 씨가 아, 그런 은비 씨가 이렇게 네. 절실하게 진짜 악착같이 열심히 이 가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편식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편식을 좀 많이 해요. 진짜 뭘 가려 먹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가려 많이 가려 먹더라고요. 뭘 가려 먹었을까? 제가 커피도 잘 아예 안 마시고 뭐 커피는 안 먹은 거야 뭐 술도 그렇습니다. 아예 안 마시고 아,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안 먹는 거니까. 어, 네. 그리고 막창, 대창, 곱창, 돼지 껍데기, 순댓국, 닭발, 닭똥집, 선지, 마라탕, 민트초코 등등등 다 안 먹습니다. 아, 민트초코를 마지막에 찝는 거는 제가 지금 민초파거든요. 아, 서운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딴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민초코는 빼고요. 그 전까지 네. 어, 마라탕까지 그러니까, 아, 그런 걸 왜 안 먹어? 혐오 뭐 그런 건가?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뭐 막창, 대창, 곱창 이런 거는 약간, 비린내가 좀 아, 맛있잖아요. 고기 그 고기의 잡내. 어, 잡내가 네. 아, 그 잡내를 굉장히 잘 맡아요. 또 후각이 발달한지 아, 안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곱창. 네, 그런 곱창, 소곱창 다 안 먹는 거지. 네, 그리고 식감. 식감이 별로야. 네, 그런 거 다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냥 고기는 먹어요? 고기는 먹어요. 살코기는 먹고. 네, 살코기는 먹습니다. 어, 돼지 껍데기도 안 먹고. 껍데기도 안 먹습니다. 삼겹살, 오겹살 끝에 부분 껍데기잖아요. 딱딱한 그 부분은 잘 먹진 않아요. 잘라내. 소금에서 먹진 않고. 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족발도 다 잘라 먹었거든요. 아... 얘를. 족발을... 근데 지금은 또 어른이 돼서 입맛이 살짝 바뀌었는데 지금은 또 다 먹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대는? 순대는 먹어요. 순대국은? 못 먹어요. 아! 그 있잖아요. 그 순대국의 그 특유의 있죠, 있죠, 냄새가.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니쉬를 넣고 뭐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다대기를 넣고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야, 근데 곰탕 같은 것도 잘 못 먹거든요. 아, 국물. 그럼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아, 구워 먹는 걸 주로 먹는 거야. 왜 그렇게 생겼지? 다른 것도 못 먹는 건 없어요? 우유를 못 먹는다거나 뭐. 우유는 아예 안 먹어. 흰 우유는 안 먹고 이제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먹고. 어린이 입맛인가요? 네, 그러네. 초딩이네. 초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물고기를 완전 좋아해요. 되게 특이한 게 물고기 다 먹어요. 와, 생선 비린내가 날 수 있잖아요. 생선 비린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런 것도 잘 먹어요. 고기 비린내는 별로 안 좋고? 네. 생선 비린내는 좋다. 야.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다. 어부랑 이제 결혼. 그러면 물에 빠진 물고기는? 물에 빠진 물고기도 먹어요. 어. 물고기는 다 좋아합니다. 아, 물고기 쪽을 좋아하는구나.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거. 나 이게 있으면 막 한 달도 이거만 먹을 수 있어.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네. 아니 우유를 못 먹는데 아이스크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흰 우유 못 먹는데 흰 우유 제외한 나머지. 유당불내증이 있는 건 아닌 거네. 네 그건.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 다 아. 먹어요. 우유에서 나는 또 이런 뭔가 그 꿉꿉한 어떤 무슨 냄새가 우유 비린내 같은 게 우유. 네. 그래서 냄새 민감하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냄새는 괜찮아요? 굉장히 향수 냄새가 좋더라고요. 아까 예, 들어오셨는데 예, 예, 예. 뭐 뿌리세요? 아 뭐 아벡 걸 빠빵 미. 아우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괜찮습니까? 아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와, 진짜 못 먹는데 이거는 꼭 먹어보고 싶은 거 있을까요? 도전해보고 싶은. 나 이거는 진짜 아 나 이거는 좀 먹어보고 싶다. 홍어 뭐 아니 물고기 먹으니까 홍어 먹겠네. 홍어 먹어요. 아 삭힌 것까지는 그 홍어 무침을 먹어봤어요. 아 무침이 삭힌 건 아직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삭힌 거 아 홍어 삭힌 걸 한번 먹어. 드시세요? 어 그럼요. 어 정말요?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요. 어렵게 자라갖고. 어 근데 죄송합니다. 귀여워. 어 그랬구나. 홍어를 아직 못 먹는군요. 도전해 보고 싶은 거 홍어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먹는데 야 저거는 지금 내가 좀 먹어보고 싶다.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네네네. 어 그럼 뭐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보니까 불편한 거 없는 거죠 지금. 네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그럼 권은미 씨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은비 씨가 나온다 그래갖고 우리 쇼다런들이 네. 인별그램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오 직접 한번. 네 질문해보세요. 균디 머리 실제로 보니 크다. 엄청 크다. 생각보다 작다.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작다. 생각은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고 이제 다른 연예인 분들이 있으면 네. 이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허. 느낌스가. 느낌스. 네. 근데 저는 실제로 보고 생각보다 작다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랑 내 평범해서 뭐 다를 게 없었어요 사실. 아, 일단은 그 은비 씨랑 제가 두 샷을 찍어서 인별그램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비 씨 너무 작거든요 진짜 머리가. 예. 어 나만의 특이한 습관이나 루틴이 있다면? 특이한 습관이나 루틴이라. 뭐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꼭 화장실을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 꼭 하는 거 본인이 꼭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짜증이 나거나 하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럼 기분이 바로 풀려요. 너무 행복해져. 달달한 거 먹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빠르게 잊혀지는. 아이스크림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있으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저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도전을 해보진 않았지만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쿠잉크 있잖아요. 한 통을 다 먹었어. 아침에 먹고 아침에 네 학교 가서 화장실에서 이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근데 힘든 시간을 보내도 전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변을 좀 설사를 하고 네, 뭐 하더라도 맨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아. 네. 유독 불렸증 있는 거 아니에요? 탄산 음료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꼭 탄산을 마십니다. 탄산 음료 종류 여러 가지예요. 뭐 달지 않은 거 단 거. 그 칠칠. 아 사이다. 네. 오 사이다를 먹어요 아침에?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하고 사이다를 먹고. 네.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먹어? 밥 먹을 때도 사이다 되게 자주 마시고요. 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놀아줘에. 놀아줘? 네 사이다. 놀아줘 아 네네네. 빵 놀아줘에 빵 좋아한다. 빵 좋아한다 빵 빵도 좋아해? 네. 진짜로 빵 먹는 것도 좋아해? 아니, 놀아줘 선배님 빵 노래. 아 빵을 좋아한대요. 예. 나 빵이 이렇게 잘된 노래가 아닌데 놀아줄게. 네, 빵을 좋아하는구나. 자, 요거는 질문이 조금 유치하긴 한데 그렇죠? 본인 스스로 민망할 수 있거든요. 이 질문이 본인 스스로 좀 질문하고 답을 좀 해주세요. 아, 내 얼굴 중에 제일 예쁜 곳은 어디? 얼굴 중에 얼굴이라. 제 얼굴 중에 저는 제 이제 매력점 눈물점이 제일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점. 아, 네. 그러니까 저도 보자마자 딱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진짜 본인 점인가? 네. 여기랑 여기 살짝 여기 어디 있어요? 아 볼 오른쪽 볼에도 있네. 네. 볼에도 있고 눈물점이 있고. 그건 일부러 생기려고 해도 이 점이 아니고 주근 깨인데 그 위에 딱 찍어가지고 점처럼. 아 찍은 거야. 이 선배님 여기 눈 아래 여기 점 있잖아요. 네, 있어요. 거기 딱 이제 찍으면 완전 매력점 될 것 같습니다. 찍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라이너로 톡 진하게. 아침마다 이러고 찍어? 네 여기 진하게 찍은 거거든요. 이 점도? 네 왜냐면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면 잘 안 보이니까. 아 이게 매력점을 딱 찍고. 알았어요 내일부터 찍어야 되겠다. 네, 점 찍어야 되겠어 나도. 그렇습니다. 얘기할수록 시간이 좀 짧다 아쉽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력 있네요 상당히. 감사합니다. 자 일단 광고로 듣겠습니다. 넵.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은비 씨랑 또 인사 나눌 시간이 됐어요. 벌써. 시간이 너무 짧게 가죠. 굉장히 빠르네요. 이제 계속해서 더 승승장구하시고 잘 되셔갖고 네. 한 시간짜리 초대석으로 감사합니다. 모실 수 있도록 네. 은비 양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좀 우리 아들 사인 꼭 해주시고.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잘 돼야지 한 시간짜리 할 수 있나요? 예. 잘 돼야지 한 시간짜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잘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잘 됐어요 지금도. 네. 뭐.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알려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사이트 도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2시 탈출 컬투쇼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씨.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죠. 자 상큼하고 발랄하면서 또 매력이 있고 예쁜 우리 은비처럼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남은 하루 행복하실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미니앨범 오픈으로 나왔는데요. 오픈 많이 사랑해주시고 도어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여러분 안녕. 2시 탈출 컬투쇼 에러 에러 에러